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1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일을 잘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돼! 도연아! 도연아! 모든 재조물 책임법을 개정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만들어졌음에도 개정하지 않았다고요. 단순하게 연인 간의 싸움으로 치부해서 될 일이 아닌데 교제폭력 관련 법은 왜 저는 통과가 안 되는지 아직도 의문이거든요.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고 책임 있게 결정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고 이런 법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며 첫걸음을 뗐던 21대 국회가 이제 8일 후면 막을 내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였을까요? 36.6% 지난 19일 기준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입니다. 4년 동안 법안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이 처리되지 못했다는 뜻이죠. 18대 국회 때 50%를 넘어섰던 이 법안 처리율은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가운데 이대로 간다면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법안 처리율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 여야는 민생은 뒷전으로 미룬 채 정치 공방만 거듭해왔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던 약속,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악몽은 불시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엄마! 왜? 엄마! 왜 말을 해?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무슨 일 있어? 나 엄청 때렸는데 나 여기 문제 생겼어. 19살 딸 효정 씨에게 받은 절박한 구조 신호.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날 아침에 9시 1분에 효정이가 울면서 이제 막 많이 맞았다고, 문제 생긴 것 같다고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애가 또 맞고 있을까 봐 또 전화를 했어요. 얼마나 맞았어? 많이. 애는 어디 갔어 지금? 옆에 있어. 나 자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때렸어. 나 얘 안 만났는데 얘가 일방적으로 우리 집 비번 뚫고 들어와서 나 자는 것 보고 때렸어. 제가 나 친구랑 놀다 왔다는 이유로 저렇게 때렸다고. 여기 어머니, 그 효정이 지금 좀 많이 여기 얼굴 왼쪽에 많이 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빨리 부탁드립니다. 아, 보자고. 싫다고. 만지지 말라고 니. 효정 씨를 폭행한 사람은 최근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 영민 씨였습니다. 허락도 없이 자취방을 무단으로 침입한 그는 복층에서 자고 있던 효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누워서 자는데 무방비로 이제 맞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올라타서 앉아서 자다가 맞았으니까 뭐가 번쩍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눈을 떴는데 내 배 여기 위에서 계속 뺨을 때리고 있더래요. 확 잡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본인이 실제로 이렇게 막 숨이 넘어가려고 그러면 좀 풀렀다가 또 이걸 졸랐다가를 반복을 했대요. 맨 마지막에 너는 이제부터 주먹으로 맞는다 라고 하면서 한 대 친 게 여기. 당시 폭행이 벌어진 효정 씨의 자취방입니다. 예, 여기서 일어났거든요. 여기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 낮아서. 그러니까 완전 무방비로 그냥 당해가지고 옷장 사물함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다 망가진 겁니다. 이제 뭐 발버둥 치고 막 일하는 바람에.
효정 씨는 이곳에서 꼼짝도 못한 채 30분 넘게 잔혹한 폭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취방을 빠져나온 효정 씨의 모습입니다. 전화를 받고 도착한 엄마가 딸을 태우고 인근 병원으로 향합니다. 폭행의 흔적은 참혹했습니다. 눈가엔 시퍼런 피멍이 들었고 애가 얼굴이 지금 퉁퉁 부었거든요. 한쪽 머리가 특히 심하게 부풀어 올랐는데요. 목에 손가락 자국도 있어요. 목에는 뭔가에 졸린 듯한 흔적이, 다리에는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효정 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밖에서 외부의 충격으로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는 진짜 엄청난 충격을 계속해야 돼요. 뭔가 나를 타격을 해가지고 진짜 날아가듯이 팍 받아야 생긴단 말이에요.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게. 폭행으로 인해서 뇌출혈이 생겼다고 하면 일단 그 폭행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그냥 딱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병원 치료를 받던 효정 씨는 폭행을 당한 지 열흘 만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직접 쌓이는 폐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마지막 말이 딱 두 마디 했어요. 엄마, 나 살 수 있지? 있겠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안 아프게 해줄게.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 눈도 한쪽 눈을 못 감았어요. 지금도, 아무리 해도 안 감겨. 지금도 안 감겨요. 올라오고 싶나요? 쭉. 활달한 성격에 웃는 모습이 예뻤던 효정 씨.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꿈이었던 효정 씨는 그 꿈을 채 펼치기도 전에 허망하게 저버렸습니다. 악연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됐습니다. 연의 연인처럼 다정해 보였던 두 사람. 그런데 둘을 아는 지인들은 전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정이는 미어캣처럼 항상 주변 눈치를 봤어요. 계속 주변 눈치를 보면서 나 헤어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러길래 항상 그때마다 저는 헤어지라고 도망이라도 치라고 했는데 내가 도망치면 더 맞잖아. 더 때린다니까.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전부 다 엉이었어요. 근데 밑에 다 피멍 아니면 노란색만 이거밖에 없어요. 항상 긴 팔에 긴 바지. 밤에 그냥 지나가도 봐도 얘는 멍이 많다. 모르는 사람이 봐도 얘는 맞고 사는 애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얘는. 효정 씨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차마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폭행 사실을 친구들에게 자주 털어놨습니다. 부모는 효정 씨를 살릴 수 있는 11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에 이제 이 사망 건까지 포함해 총 12건이래. 12건인데 그 전 11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1년 사이에. 그러면 같은 가해자, 같은 피해자로 계속 신고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경찰에서 이 친구 좀 위험한데. PD수첩에서는 5건의 신고 내역서를 입수했습니다. 7월에는 2건의 폭행이 있었고 8월에는 영민 씨가 효정 씨를 쓰러뜨린 후 뺨을 폭행했고 9월에는 주먹으로 효정 씨 얼굴을 때리면서 배를 발로 찼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경찰이 출동했고 신고자는 모두 효정 씨였습니다. 그렇죠. 상대는 안 되는 싸움인데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기거처치 시키는 거죠. 접근금지 명령 이런 것도 뭔가 안 되더라고요. 11번의 교제폭력 신고가 있었지만 왜 두 사람을 분리시켜 보호하지 못했던 걸까? 해당 지구대를 찾아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인 간 데이트 폭력의 경우 이와 관련된 특별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폭행, 협박, 상해 등 형법으로 입건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차단 장치는 현실적으로 없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출동을 해요. 예, 마음은 쓰리고 얘를 좀 어떻게 보호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고 그 상태에서 강제로 하게 되면 오히려 경찰이 법적 근거 없는데 왜 우리 사회를 갈라나하고 예, 역공격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법 좀 빨리 만들어가지고 피해자, 경찰관 애가 안 타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 불벌죄 때문인데요. 전문가는 이것이 교제폭력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저는 굉장히 비겁한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처벌불원 적용 규정할 수 있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렇게 잘 알고 지내던 사이, 연인이었던 사이, 이 사람들한테도 피해자에게 더 어떻게 할 건가요? 처벌 원하시나요? 어떻게 가해자 전과자 만드실 거예요? 심지어 외국에서는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고소 취하합니다. 신고했던 거 다 취소해요 라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 얘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이거 우리는 그냥 뭐냐면은 피해자 입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건지. 폭행 피의자 영민 씨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5월 20일인 어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효정 씨 사망 40일 만입니다.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발 가해자를 엄벌에 좀 처해주세요. 아,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프고. 해마다 연인 간에 발생하는 교제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관련 법이 없어서 적절한 보호 분리 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7만 7,100여 건. 3년 전과 비교하면 57%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구속된 피의자는 100명 중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 3월, 전 남자친구가 직장으로 찾아와 헤어진 연인을 칼로 찌르고 몽키스팬으로 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수진 씨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는데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몽키스팬으로 여기 왼쪽 머리를 내려치면서 머리가 7cm였나 그 정도 찢었었고 가슴과 이래 복부를 좀 수차례 찔리면서 간을 제일 크게 다쳤고요. 그 다음에 폐, 뇌골, 흰경막. 그 사실 많이 괴롭고 힘들어요. 대법원이 끝났는데 저는 사실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진짜 활달한 성격이고 체구는 작아도 다들 그렇게 놀랄 정도로 진짜 잘 먹었는데 현재는 먹는 게 안 되고 먹으면 토를 계속 하다 보니까 배고프고 힘도 없고 어지럽고 아파서 밥은 먹는데 또 토를 하니까 밥을 안 먹게 되고 계속 이게 좀 반복인 것 같아요. 그냥 음식주 자체가 그냥 다 망가진 것 같아요. 수진 씨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가해자가 나오면 100% 날 찾아오겠구나. 사실 교제폭력은 스토킹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살인까지 가거든요. 단순하게 연인 간의 싸움으로 치부해서 될 일이 아닌데 교제폭력 관련 법은 왜 저는 통과가 안 됐는지 아직도 의문이거든요. 교제폭력 법안은 여전히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총 4건이 발의됐는데요.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 대상자에 교제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자는 개정안이 2021년에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권인숙 의원을 만났습니다.
20대 초반에 분리하고 그다음에 접근 금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관계를 좀 정리시키는 그리고 초반에 어떤 좀 분리하는 이런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법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법적 제도적 보호가 가능한 거죠. 지금은 하나가 안 됩니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긴 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정만 해놓은 상태고 한 번도 법사위 소위에서 다뤄져 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19대부터 이제까지 8번 이제 발의가 됐는데 한 번도 논의조차 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어요. 정말 이 법안 하나가 통과되려면 그 관련 정말 책임을 진 국회의원이 아주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거의 광기의 수준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당이 좀 받쳐줘야 되고요. 교제폭력을 가정폭력처벌법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의대생 최모 씨가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사회적으로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교제폭력. 하지만 관련 법안이 논의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해당 상임위 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데이트폭력 관련해서 지금 법안이 좀 계류 중인데 법사위 위원장님으로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그 간사 간에 네. 의사 일정을 계속 21대 국회 네. 마지막까지 잡으려고 네. 우리 그 법사위 의사 일정은 네, 네. 간사가 협의해서 잡거든요. 네, 네.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5월에만 법사위가 4번 열렸지만 교제폭력 법안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던 표창원 전 의원은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당론이라고 하는 막 당이 온 힘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법안들이 있어요. 그 법안들도 대단히 중요한 법안들이죠. 하지만 거기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고 그 해당되는 직접적인 입법의 수혜자는 소수인 이런 법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다는 거죠. 효정 씨 사건과 같은 잔혹한 교제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에서는 반짝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없이 모두 폐기됐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 법 규정의 사각지대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지점이죠. PD수첩은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조치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40.6%는 매우 못했다고 답했고 44.5%는 못한 편이었다고 답해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우리 국민을 이렇게 실망하게 만든 걸까요? 여기 벼랑 끝에선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2년 전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발의된 이른바 도현이법. 이 법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교 어린이 부회장으로 출마한 기호 3번 이도현입니다. 늘 씩씩하고 당찼던 도현이. 손흥민 선수를 좋아했던 도현이의 꿈은 축구 국가대표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영영 12살에 멈춰버린 현아 12살 생일 축하해. 도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아 아들 아팠다. 불행이라는 단어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비극이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현아? 미안하다, 도현아. 못 지켜줘서. 늘 다니던 익숙한 길. 이 도로에서 한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사고 당일, 할머니는 학원 수업이 끝난 도현이를 태워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서 와. 도현아, 내일 운동장에서 놀지 말고 나와. 도현이를 태우고 잘 달리던 차가
갑자기 굉음을 내더니 앞차에 세게 부딪힙니다. 추돌 사고에도 차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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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내달리던 차는 반대편 도로를 뚫고 나가더니 도로 옆 지하 통로에 추락하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사고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진 차체. 운전석에 있던 할머니는 크게 다쳐 총 5번의 수술을 해야 했고 뒷좌석에 탑승했던 도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한 달이 지나서야 할머니에게 도현이의 사망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하늘나라 갔어, 엄마. 어? 그날 도현이 하나님 품에 갔어. 어? 12월 6일 날. 그래서 나도 같이 내가 도현이 없으면 어떻게 사냐.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 설 명절 때 처음 만나뵈려고 굳은 마음 가지고 갔을 때 어머님이 달려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 보고 저는 그냥 도망쳐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마주할 수 없어요. 왜냐? 마주하면 그냥 눈물이 나요. 어머니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눈물이 나요. 이 사고 하나로 저희 가정은 파탄이 났어요. 그날 운전대를 잡았던 할머니는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할머니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에서는 사고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났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상훈 씨는 이 비극이 차량 급발진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급발진이라고 좋을 수뿐이 없는 이유가 일단 큰 굉음이 나면서 차량에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됐고 그리고 차량을 충돌하고 나서도 어머니가 도연아 도연아 도연아라고 외치는 정황 증거가 있고 네, 급발진이라고 볼 수뿐이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상훈 씨는 올해 4월 국내 최초로 급발진 추정 여부를 밝힐 재현 시험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현행법상 제조물을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량 운전자의 경우 페달을 제대로 밟았다는 것을 직접 밝혀내야 제품의 결함을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현이를 위해 강릉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시험 차량을 선뜻 빌려줬고 전문 운전자는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도로 통제를 위해 강릉 경찰과 모범 택시 기사들까지 총출동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도와주고 계셔서 이번 실차 주행을 통해서 기록물로 정말 어머니가 30초 동안 페달 오조작을 한 게 아니었다는 게 이번 감정을 통해서 저희는 증명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고 기록 장치인 EDR에는 당시 제동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출발합니다. 드디어 재현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누구보다 초조하게 결과를 지켜보는 상훈 씨.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자 속도계가 시속 135km까지 치솟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유가족 측은 국과수 EDR 분석이 제시한 속도 변화가 타당한지 검증하고자 합니다.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속도가 130까지, 140까지는 안 가고 135, 138. 네, 135.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사고 차량의 EDR에는 속도 증가분이 시속 6km뿐이었는데 시험을 한 결과 시속 20km가량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국과수가 무조건 EDR만 맹신을 하는 거죠. 실제 주행한 주행 데이터하고 EDR 그 5초 동안 기록된 가속 페달 변이랑 100% 이거하고 맞지가 않아요. 지금 국과수가 여태까지 그 급발진 사고 분석한 게 한 건도 차량 결함에 의한 그 급발진을 인정한 게 없어요. 유가족 측의 재연 시험에 대한 재조사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재조사는 이번 시험에 대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 6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해마다 급발진 의심 사고들이 발생하지만 국내에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대로 아들을 떠나보낼 수 없는 상훈 씨는 도현이를 위해 법을 바꾸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민사소송을 하면서 이걸 증명해야 되는 입증 책임이 저희한테 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어보니 저희와 같은 똑같은 과정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조물책임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결함의 원인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일명 도현이법. 국민동의청원 시작 6일 만에 5만 명이 동의해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도현이 사고를 계기로 여야 의원이 나서서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안 5건을 발의했지만 모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허영 의원은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님은 운전자인 할머님의 결백을 증명하려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싸움은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될 확률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는 건데요. 요즘 자동차는 수만 개의 첨단 부품으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고도의 전자 장치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이 전문성 있는 결함 내용을 소비자가 입증한다는 것, 또 아무런 자료에 대한 확보 없이 입증해 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허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제조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화를 신설했고 자동차인 경우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제조사가 지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6월 열린 정무위원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도 급발진 사고를 한번 당해봐서 아는데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이 다쳤다면 정말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결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을 제조사가 지는 것이 훨씬 더 여러 자동차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시 뜨겁게 논의가 됐지만 6월 이후 다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 법안은 왜 아직까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한 걸까요? 쟁점 법안 자체가 뭐 가맹점 사업법이라고 해서 가맹점 업주들의 이 갑질을 방지하는 법안이거든요. 쟁점 법안하고 여야가 싸우는 법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안 때문에 정무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었던 것이죠.
당시 정무위원회 간사였던 윤한홍 의원에게 도현희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홍 의원의 당시에 도현희법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내용 전혀 기억 못해요. 작년 기억을 내 못하니까 지금 내 전화번호 정리 안 돼요.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1,339건. 21대 국회가 8일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법안 통과가 요원해 보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쟁에 너무 그 매몰된 국회가 되지 않았나. 어쨌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어떤 입법보다는 이렇게 싸움을 유발하는,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정쟁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진영 간의 싸움이 많았던 그런 국회였지 않나. 이번 5월은 21대 국회가 닫히고 22대 국회가 열리는 특별한 달입니다. 지난 4년간 국회에 발의한 법안들의 운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폐원을 한 달 앞둔 21대 임시국회를 찾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으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최상병 특검법은 여전히 쟁점 법안으로 남아있는 상황. 우여곡절 끝에 5월 2일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21대 국회를 정리하는 키워드를 한마디로 한번 뽑아보신다면 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21대 국회 키워드? 거부와 정쟁? 근데 오늘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초당적으로 그 문제들만큼은 여야 혹은 의장 뭐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진짜 자기의 소신을 내비칠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21대가 끝난 게 아닙니다. 안세사기 특별법이라는 건 태상과 특검법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있고요, 처리를. 네. 상정도 안 된다. 저희가 본회의에서 좀 죄송한 표현이 유명한 경우에 따른 난리를 좀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진통 예상인. 네, 엄청 진통이 예상되고 있어요. 오늘 본회의의 주요 안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 처리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여야가 서로 양보하여 법안을 수정 보완했다는데요. 초조하게 투표 결과를 지켜보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서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1년 6개월 만에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두근거리고 여태까지 고생한 것도 막 아파. 지나가고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지만은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금 벅찹니다. 1년 넘도록 해왔던 것이 한 몇 분 만에 또 이렇게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아, 정치라는 그런 거구나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은 표정으로 국회에 들어서는 해병대 예비역들.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최상병 특검법은 이번 본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예정에 없던 표결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건 실체 규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또 다른 최해병의 죽음을 막는 길일 것입니다.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발의된 최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을 앞두고 통과됐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 혹시 최상범 후보 관련해서 지금 상정됐는데 그 이후에 나오시게 된 사유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왔는데요. 다음에 할게요. 그런 법안들은 뚜렷하게 지지 세력이 있거든요. 그 지지 세력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21대 때는 민주당이 좀 입법 폭주를 하면서 이런 어떤 안건 조정이라든지 좀 대화와 타협이 상당히 좀 생략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함께 처리했던 국회가 최상병 특검법으로 다시 갈등 상황에 놓였습니다. 거대 정당이 각자의 이제 지지자들을 대변하는 데 좀 충실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협치라는 것들이 사실 좀 사라진 측면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면 국민의힘은 이거에 뭐 조금이라도 뭐 토론을 통해서 어떤 대안을 내기보다는 불참하고 보이콧으로 일관하는 모습들이 반복되고 그렇게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이 무려 9번이나 반복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과정에서 민생이나 국민은 어디에 있는지 사실 확인하기는 좀 어려웠죠. 5월 21일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의 운명이 다시 국회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제 21대 국회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배지를 내려놓고 21대 국회를 고백하겠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은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올해 초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의원직을 내려놓은 권은희 의원. 19대부터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그녀는 21대 국회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잊혀졌던 민생 법안들은 다루어지지도 않았고요. 예. 그 안건에 올라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심의가 국회에서 뭐 진지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기억도 별로 없고요. 쟁점 법안 몇 개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그 법안 전체가 국회를 돌아가게 하거나 전체에 정지를 시키거나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평균적으로 21대 국회에서 법안 한 개당 심사하는 시간이 5분입니다. 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법안 소위를 한 달에 세 번 정례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지킨 곳이 단 한 곳도 없지 않습니까? 협치는 실종되고 첨예한 대치만 남았던 21대 국회. 특검법인 사안에 대해서 당론에 따른다라는 입장으로 우르르 몰려나가는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배지를 내려놓은 지금 22대 국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22대 국회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한 사용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에 너무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분석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활동을 하셔라. 공천권은 그냥 땅에 팍 묻으시고 진짜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쟁과 갈등으로 충돌했던 21대 국회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5월 30일에는 22대 국회가 개원할 예정입니다. PD수첩은 앞선 여론조사를 통해서 22대 초선 의원 중 가장 기대되는 당선인은 누군지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이 뽑은 1위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선인, 그리고 2위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당선인이었습니다. 거대 여야 정당의 정치인 대신에 22대 국회에 새로 진입하는 정당의 정치인을
가장 기대되는 당선인으로 꼽은 겁니다. 이들은 22대 국회를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 당선인. 3전 4기 끝에 국회의원이 된 이준석 당선인. 두 당선인에게 22대 국회의원이 된 소감을 물었습니다. 일단 국민들은 뭐 신상품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겠죠. 조국이라는 정치 상품에 대해서 새로운 상품이 나타났기 때문에 호기심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기대 때문에 조국혁신당에 표를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하던 지역구도 벗어나서 그리고 제가 몸담던 당도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했기 때문에 참 두려운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예. 앞으로 9일 후 새로운 국회가 시작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71석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이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등 21대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됐습니다. 22대 국회는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PD수첩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9.9%는 부정적인 답을 했고 23.3%는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정치인, 국회의원이라면 4월 10일 총선에 드러났던 국민의 민심을 정확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반하는 행동은 안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뀌도록 만들어야죠, 물론. 일각에서는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조국혁신당 12석과 개혁신당 3석으로는 변화를 일으키기엔 힘들 거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정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혁신당은 처음부터 민감한 문제를 용기 있게 다루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3석이라는 그런 어떤 의석을 가진 저희 개혁신당은 저희가 원외에 있었을 때보다 더 강한 힘으로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다. 시민들이 직접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저 뭐 눈 뜨면 항상 싸움의 연속? 뭐 서로 협치를 안 하고 서로 너무 그러니까 좀 시민으로서는 좀 불안해. 좀 소통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항상 하는 뭐 우리가 항상 잘한다. 우리가 뭐 옳다. 좀 아닌 것 같아요. 협치가 실종된 국회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21대 국회는 사회 갈등에 대해 정치적 조정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물었습니다. 92.8%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혁신을 들고 나온 조국 당선인에게 협치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씨 특검이나 이런 문제는 혁신이 훨씬 더 강조돼야 되는 거죠. 애매모호한 협치, 통합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과 관련된 비리나 범죄 의혹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협치의 대상도 아니고 통합의 대상도 아닙니다. 통합 문제 같은 경우는 민생과 경제 관련해서는 통합의 문제가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거의 문제, 보육의 문제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좌우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혁을 들고 나온 이준석 당선인에게 같은 질문을 물었습니다. 정치를 욕먹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반대로 욕먹을 용기가 없으면은 정치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는 감내하고 밀어붙여야 될 부분도 있는 겁니다. 여야 정치인이 뭐 서로를 잡아먹겠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을 뽐내고 겨눌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게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 거죠. 토론이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오는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초선 의원으로 첫 발을 딛게 될 두 당선인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책적으로 그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결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다 보니 인구가 반토막 난다는 얘기를 모두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 예컨대 집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아이를 놓게 되면 보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등등의 문제를 국가와 정부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 복지국가에서 해결하는 방식, 그 제도를 통해서 사회권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출산율이나 이런 문제도 이제 더 이상 좀 구름 위의 논제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저출산 관련된 부처까지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훨씬 더 직설적이고 또 어찌 보면은 욕먹을지라도 다양한 해법들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PD수첩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23%는 국회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아직 국민들은 국회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국회의 통합을 또 협치를, 누군가는 일하는 국회를 요구합니다. 물론 모두 중요하지만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과 직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이든 협치든 일을 해서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진정한 바람일 겁니다. 아직 21대 국회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면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소중한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평가는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2대 국회는 부디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